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과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미래를 즐겼다니. 어머, 치가 떨리더군요. 자긴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어머, 결혼하고 매일 풀 주고 있던 애가 어머, 자기 만나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해. 와, 아내랑은 이제 재미없다더니 진짠가 보네. 얼굴 보니 노잼이긴 하던데. 어머머머, 와이프는 육아동지고. 육아동지. 나한테 여자는 덕분이야. 우와. 사랑해. 제 앞에 생각지도 못한 시한폭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지율 어머님, 지연이에요. 아, 선생님. 아, 무슨 일로? 지금 지율이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율이가 아직도 유치원에 있나요? 남편이 데리러 안 갔어요? 네. 어머. 아버님은 계속 전화해도 안 받으셔서 지금 애들도 다 가고 없고 지율이가 계속 엄마 아빠 찾으면서 우는데 지금 와주실 수 없나요? 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아, 저거 진짜 제일 그래. 맞아. 아, 꼼꼼할 때까지. 아이고. 아유. 아, 지율아. 아, 세상에. 아, 지율아, 엄마 미안해.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지율아, 그럼 내일 보자. 야야. 많이 기다렸지. 뭐야? 아, 뭐한 거야? 지율아. 아빠. 어. 여보. 이제 왔어. 어머. 어머. 죄송해요, 지율 어머님. 저희가 많이 늦었죠? 뭐야? 원장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어머.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지율 어머님, 지율이 담당 교사한테 전화하신다고 하더니 안 하셨나 봐요? 어머머머, 저게 뭐야? 아, 제가 깜빡했네요. 네. 이 시간까지 둘이 뭐 했길래? 아, 뭔가 불안해. 제가 요즘에 아이들 교육 자료 때문에 유아교육 해외 논문을 읽고 있거든요. 어찌나 영어 번역하는 게 어렵던지 지율 아빠가 번역을 다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중하다 보니까 지율이 픽업시간 늦는 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뭐지? 그래. 어? 아유, 논문 번역이 어찌나 까다롭던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수상하다, 수상해. 지율아, 많이 기다렸지. 선생님이 미안해. 선생님이 아빠랑 공부하느라고 좀 늦었어. 이해하지? 네. 어머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다. 자기야, 어? 보고 싶다. 어. 매일 등하원 시킬 때마다 보다가 주말에 못 보니까 너무 아쉽네. 분명 익숙한 목소리와 말투. 아니나 다를까 유치원 원장이었죠. 나도 보고 싶어. 아, 근데 어떻게 지율이가 유치원 가야 보는데. 다음에 어디 갈까? 바다 보러 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겠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율이 하원 시간까지 가야 하잖아. 아, 에이, 강화도는 가까워. 그리고 거기 깨끗한 호텔도 어머! 많고. 아이고. 어?
뭐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과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미래를 즐겼다니. 어머, 치가 떨리더군요. 자긴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어머, 결혼하고 매일 풀 주고 있던 애가 어머, 자기 만나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해. 와, 아내랑은 이제 재미없다더니 진짠가 보네. 얼굴 보니 노잼이긴 하던데. 어머머머, 와이프는 육아동지고. 육아동지. 나한테 여자는 덕분이야. 우와. 사랑해. 어머, 하늘이 무너진다 진짜. 방 꼬박 샜네. 어떡하지? 이거 웬 캐리어야? 자기 출장가? 나가. 어? 짐 다 싸놨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아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이랑 바람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다는 소리야. 알겠니? 다 들었어. 뭐? 아내랑은 재미없어. 풀이 죽어? 언제부터니? 지율이 유치원 입학하자마자 그랬니? 아니야. 아니야. 나 잠깐 실수한 거야. 어? 나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애 유치원 보내놓고 놀러가고 사랑하니 많이 하더만. 그런데도 실수야? 내가 미안해. 어? 다시는 안 만날게. 어? 내가 다시는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들한테는 당신은 일 때문에 미국 간다고 얘기할 테니까 말 맞춰. 하나뿐인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원장이랑 관계 끊고. 지금 이혼하자는 얘기야? 아니, 이혼은 안 해. 당신 때문에 나 이혼녀 딱지 붙이고 내 딸 결손가정 자식 만들고 싶진 않거든. 그래도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이랑 한 입을 덮고 살 순 없지 않겠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후련하다. 맞아. 잘했다.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저에겐 가장 큰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를 응징하는 일이었죠. 맘값에. 유치원 원장이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오픈하시는구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 원장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봐봐, 일로 와봐. 소문 났어. 그래, 금방 소문 나죠. 사랑한다, 나한테 여자는 너뿐이다더니 저질스러운 말들을 주고받더군요. 맞지? 우리 원장 맞지? 남편은 실수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고요. 진짜 동네 집에서 어떻게. 원장은 뻔뻔하게 계속 원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제가 원하는 대로 판이 굴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아, 입학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학기 중에 입학은 힘들다고요. 내년 대학 TO가 나온다고요? 아, 네, 애는 6살이고요. 제가 퇴근하면 한 7, 8시쯤 되니까 그때까지만 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늦어요? 아,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괜찮은 데는 다 TO가 없거든요. 네, 네. 엄마, 이거 봐봐, 멋지지? 엄마 일하잖아. 아이, 예, 죄송해요, 부장님. 엄마! 뭐라고 하셨죠? 일하면서 애기 보기가. 아유, 애는 모르지.
아이고. 어머머머. 아, 누가 날라갔어? 한지율! 아, 네, 부장님.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너 진짜 왜 이래? 엄마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 어머, 누구 맘대로 돼? 어머. 아니, 이제 저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힘드니까. 지율아. 아빠! 그렇게 전 남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는. 지율아,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빠 보고 싶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해. 내가 자기들한테만 얘기한 건데 원장 돌싱이잖아. 이혼했어요? 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매 학기마다 그냥 학부 형이랑 소문이 나는 거야.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매번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쪽으로는 좀 복잡해. 제 신상이 밝혀지기 전에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알죠? 유치원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럽다, 불결하다, 온갖 욕을 해대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원하시는 복수였나요? 어머. 아니. 나한테 사과해요.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요. 내 인생 망가뜨리고 애한테 아빠까지 뺏었음. 당신도 뭐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할 말 다 하셨나요? 애들 수업 자료 좀 봐야 돼서. 와.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냐고? 그 여자는 제 생각보다 영악한 고단수였고 와. 제대로 응징조차 못하고 나가떨어진 전 패배감에 전의까지 상실해버렸죠. 민서 엄마 일로 와봐. 하지만 제 인생은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원장이랑 바람난 남자 지율 아빠라며. 어머머머머머머머. 네? 아, 무슨 말이에요? 아, 지율 아빠 출판사 일 때문에 미국 다녀오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그럴 거 없어. 다 들었어. 어. 아, 윤지 엄마가 원장실에서 자기랑 원장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흘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이 사단 날 줄 알았어. 그래서 원장은 뭐래? 미안은 하대? 아니요. 그 여자 보통 아니더라고요.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어? 사과 우리가 받아줄게. 응? 자기야, 우리만 믿어. 힘내. 어쨌든 자기는 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대응도 하지 말고. 요즘 저희 유치원에 소문도 많고 오해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응? 온 동네가 무슨 유치원 불륜 얘기로 떠들썩한데 나 같으면은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만. 그래요. 어떻게 학부모랑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육자로서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불명예스러운데요. 이유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원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잘 됐네. 그렇게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요. 봐봐. 무슨 일 있어요? 어떡해, 큰일 났어. 원장이 원어민 교사들 싹 다 빼갔어. 저거 봐, 저거 봐. 네? 그뿐인 줄 알아요? 방과 후 커리큘럼도 형식적이고 그냥 책 읽으라고 시킨대요. 아... 어디 너네 한번 보자 이거지 뭐. 지금 애들 방치 수준이에요. 원어민 교사도 뭐 원장 인맥이니까 싹 다 빼가고 지금 완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아, 영혼 하루라도 안 오면 혀가 굳는데 도저히 죽겠어요. 이사장한테 빨리 새 원장 뽑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미 연락해봤죠. 근데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구한다 하면서 말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리고 구한다 한들 그저 원장만 하겠어? 어머머머. 솔직히 애들 교육하는 기똥찬인데. 설마 원장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죠? 학부형이랑 바람난 원장한테 애들 맡기기 좀 찝찝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우리도 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자기는 어차피 지율이 유치원도 안 보내니까 상관도 없잖아. 와. 나 하진이 영어학원 알아봐야 돼서 먼저 갈게. 저도야. 느낌이 쎄했어요. 예상대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기가 막힌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율 안 맞다. 지율아. 어디 갔어 지율이랑? 여보, 벌써 퇴근했어? 일 일찍 끝나서. 지율이는 뭐해? 아, 키즈카페 왔어. 키즈카페? 지율이 좀 바꿔줘. 아, 잠깐 화장실 갔어. 저기, 여보,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의심스러워 또. 아유, 지율이. 와, 설마. 네, 아유, 지율이가 늦었어. 남편은 저 몰래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있었고. 애는 유치원 안 보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디 간 거야? 왜 나와 있어? 왜 나와 있어? 마지막. 어머! 그 여자와도 아직까지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죠. 야, 한진우! 하다가 이제 집에서 만나니? 여보. 오랜만이에요, 지율 어머니. 우와, 좀 저런 사람이다, 있냐? 둘 다 대단들 하다. 어떻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어머, 오해세요, 어머니. 우와. 오해? 지금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걸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유아교육 논문 번역하는 거 힘들어해서 지율 아빠가 도와주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어머,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전 순수하게
번역 도움 받고 싶은데 소문을 워낙 험하게 내셔서 어디 카페라도 갈 수 있어야지 말이죠. 아, 뭐야? 의심 안 받으려면 집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우다. 어머나. 어머니? 지배부님, 오늘은 아내분 모시고 들어가셔야겠네요. 그럼. 그 여자랑 다 끝낸다며? 다신 안 만난다며? 아 정말 논문 번역 도와준 게 다라니까. 야, 너도 뻔뻔해졌지. 아유 정말 그래, 그렇다 아유. 쳐. 그럼 내가 절대 그 유치원 보내지 말랬는데 왜 보냈어? 그럼 어떡해? 어? 지율이는 맨날 심심하다고 시우랑 하진이랑 놀고 싶다고 찡찡거리는데. 그리고 원장 사퇴해서 이제 자리에도 없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 뭐? 예민? 그럼 바람을 피우지 말든가. 이 지경을 만든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 알면 이렇게 못해. 혼자 아파트 대출 원리금에 생활비까지 메우려고 발 동동 구르는 거 보면 상간녀 유치원에 애 못 맡긴다고. 어떻게 와이프 월급에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 한심하다 한심. 기생? 한심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예전에 잘 나갔으면 뭐해. 지금은 변변한 일 하나 못하고 있잖아. 나한테 쥐어진 돈 100만 원 그게 다잖아. 그래 돈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 어? 야, 근데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애 뒤치다꺼리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이건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 고생하니까 미안해서 지은이라도 잘 봐야지 싶었는데 정작 당신 집에 오면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애한테 왜 과자를 주냐? 지적만 하고 구박만 하고! 그래서 딴 데 안 똑바라니? 그래! 그 여자는 대단하다, 멋지다, 인정하고 칭찬하더라!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마다하냐고! 어머, 야 말문이 막힌다. 진짜. 지율 엄마, 원장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네? 아, 솔직히 우리 요즘에 너무 힘들어. 응? 자기 도와줬다가 이게 뭐야? 어, 도와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원장한테 사과 좀 해줘라. 어머 미쳤어. 응?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그 여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막말로 장걸 본 것도 아니고. 네? 어? 아, 그래. 어, 자기가 조금 성급하긴 했어. 어머머. 그런 글이나 올리고. 아니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이야? 하진 엄마. 피해자래. 야. 어, 오셨어요? 와, 설마. 저 승리의 미소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뻔뻔하다 저 여자도 원장도. 말도 안 된다. 지금 뭐예요? 둘이 이런 자리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 어머.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무례하다. 자주 보내요, 지율 어머님.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어머. 네? 세상에 진짜. 지율 엄마가 원장님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가시겠다. 와. 박차고 나오세요. 한번 다시 욕을 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자기 젊은 뉘우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렇지.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인간 이하인 줄 몰랐거든요. 아, 그래. 그래. 잘했다. 할 말. 학부 형이랑 바람 피우고도 어찌나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지. 맞아. 그렇게 살지 마요. 역겨우니까. 잘한다. 지루만, 아니. 뭐가 왔어? 남편의 계속되는 바람, 뻔뻔한 상관녀, 등 돌린 엄마들까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제 숨통을 조여오는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하니까. 원장집인가 보다.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 한다는 건데, 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맘카페에 글 올리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줬잖아요. 와... 안 그래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뭐? 내 커리어에 흠집 내셨잖아요. 그럼 사과하셔야죠. 안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내가 할 것 같아?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보셨잖아요. 여기 엄마들 어떤지. 어찌나 울고불고 저한테 매달리던지. 저 사태 후에 아이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 마련했어요. 이사장님이 새로운 원장님 뽑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정리될 거예요. 어머 눈빛 봐. 그러니까. 어머 다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커리큘럼은 제가 있을 때보단 약해지겠지만. 저 원장님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원장님만 한 분 없는 거 저희 다 아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모함을 당해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원장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율 어머님이 사과하면 모를까. 지율 엄마, 원장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네? 엄마들 참 이기적이야. 그쵸? 하여튼 지 자식밖에 모른다니까. 싸움 시작한 건 그쪽이 먼저였지만 끝은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사과는 글로 써서 똑같이 그 맘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테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상관녀 소송 진행할 거야. 그래 그래 잘한다. 니들 불륜 증거 나한테 다 했거든. 그래요? 그 증거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 내용, 침대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와. 그거 싹 다 풀면 누가 더 손해일까? 어머! 지율이가 아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아휴, 참. 바람핀 남편이라도 딸한테는 좋은 아빠이길 바라는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아유, 어머. 아유. 잘 생각해보세요, 지율 어머님. 와, 분명 제가 피해자고 저들이 망가지는 게 맞는데 왜 저만 피가 말라가는 걸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건 저인 건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한이머니 잘 되는 동시에 악플,
직업 문제 등 생각지 못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규민아, 엄마 왔어. 그치. 아이들. 그래. 왔니? 피곤하지? 얼른 집 가서 밥 먹자. 또 나 기다린다고 아직 밥도 안 먹고 기다린 거야? 그렇게 말려도 조서방 오늘 조기 퇴근하고 부랴부랴 와서 밥 차리고 애 다 씻기고 어머. 너 오면 같이 먹겠다고 밥 안 먹고 내내 기다렸어. 퇴근해서 이걸 다 차렸어? 아유, 어머니 다친발 자꾸 쓰시면 안 되잖아. 그냥 간단히 차렸어. 어머니 앉으세요. 당신도 얼른 씻고 밥 먹자. 아, 근데 멋있다. 우리 딸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신랑이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회사원인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편안함으로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남편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은 제겐 최고의 피로회복제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남욕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다 있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러니까 당신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부셔버려.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누가 앞을 보고 나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누가 나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렇지. 아이고, 그게 다 당신이 부럽고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은 아예 처음부터 보질 마라. 피곤하지? 내가 조격 좀 해줄까? 괜찮아. 괜찮아? 응. 세상 남자가 다 용우 씨처럼 와이프 이렇게 떠받들면서 착하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용우 씨야 뭐 워낙에 남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 맞다 맞다. 그 용우 씨랑 같은 부서인 내 대학 동기 김은혜 알지, 김은혜? 걔한테 들었는데 남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여직원들 막 이렇게 뒷담화하다가 딱 네. 야, 그것 때문에 용우 씨까지 난리가 났대. 응? 이거? 왜? 김우야 과장 말이야. 얄미워. 아, 맨날 남녀 평등 어쩌고 하면서 아니 정수기물 갈 때는 남자들이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울고. 나 솔직히 정수기물도 많이 안 마시고. 아, 정수기물은 여직원들 믹스커피 타면서 더 많이 마시지 않아? 아, 그쵸. 하여튼 요즘 여자애들 기가 세고 이기적이야. 안 그래? 아이고. 아, 조 과장은 여직원들한테 불만 없어? 박 차장님. 아, 들었어.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 회사에서 물 마시기도 무서워서 생수 사다가 마셔야겠네. 조 과장님. 그래도 저런 유치한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점잖은 조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저 네? 이번에 쓸 보고서양이 너무 많은데 좀 나눠서 같이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오, 뭐야. 제가 밥 살게요. 용우 씨 혼자만 여직원들 험담 안 해서 선비라는 별명 생겨가지고 완전 인기짱 득대. 너 용우 씨 관리 잘해야겠다. 아, 근데 요즘에도 막 용우 씨가 일찍 퇴근해서 애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뭐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얼마 전에 규민이 보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거든. 그래서 신랑이 대신 도와주고 있어. 야, 회사 일하랴, 집안 일하랴. 용우 씨 힘들겠다. 와, 야, 차라리 도우미 아줌마를 쓰지. 내가 그러자고 했는데 자기가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고 자기가 다 하겠대. 그래서 고마워서 신랑하고 시댁에 용돈 팍팍 드리고 있지.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사고 치셔서 대출 이자로 좀 힘들어 하시거든. 너 결혼할 때 은근 시골 출신이라고 막 무시하시더니 이젠 잘 나가는 며느리 덕 좀 보시네. 용우 씨랑 시댁에서 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여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남편과 달리 전 여전히 악플의 불안감을 느껴야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취소요? 네, 오늘 4시 예약 그럼 취소해드리겠습니다. 응?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렇게 인기 많던 데가. 어머. 네, 더하늘한 의원입니다.
한약 반품이요? 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드릴 말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원장님, 하루 종일 예약 취소 전화가 오고 주문한 한약 반품 요청도 들어오고 뭔가 이상해요. 뭐야? 갑자기 왜? 취소 요청 사유가 뭔데? 뭐지? 한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한약 원물 자체에 침전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물질은 안 들어간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도 무조건 취소해달라고. 원장님. 사실 최근에 이 한의원에 대해서 맘카페에서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저야 다이어트 효과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워낙 원장님 팬이기도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온 거긴 한데. 무슨 말들이 많았는데요?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단골인 거 알고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저 완전 더러운 꼴 봤어요. 한약에서 더러운 이물질 발견. 이 한의원 원장 개인 채널 찍을 때만 깔끔하게 치장하지. 와 평소엔 잘 씻지도 않고 위생 상태 심각. 다들 빨리 한약 반품 요청하세요. 와 개인 채널에선 엄청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는 척하더니 이런 원장이면 약제도 잘 씻지 않을 것 같은. 어우. 당장 반품 요청합니다. 와 이 여자 정신 나갔네. 개인 채널 할 시간에 지 위생관리나 좀 하시지. 한약 자체에 침전물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진까지 찾아서 올리고 환자 다 떨어져 나가게 한 건 완전 악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악의적이다. 경찰에 신고해서 누군지 알아내요, 원장님. 맘카페에 올려진 악의적인 게시글로 한의원이 큰 타격을 입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진짜.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게시자가 누군지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규민아. 엄마. 왔어? 경찰서. 네. 게시글 올린 사람 나왔어요? 네? 뭐라? 어?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함에 알려준 이름은 김나래. 어? 무개념 알바생이었고 예상대로 알바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어? 왔네. 있네. 맘카페에 악성 게시글 올린 사람 나래씨 맞지? 대체 이유가 뭐야? 아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설마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 단 것도 나래 씨 짓이야? 와 이유나 좀 들어보자. 대체 왜 그런 거야? 성괴니 위생관념 없다느니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날 인터넷에서 미친 여자 만드는 건데 왜? 내가 너한테 뭐 죄 지은 거 있니? 아니, 너 경쟁하는 원에서 보내내니? 어, 뭐야? 어, 왜? 어? 회사? 남편 목소리. 아, 그냥 전화했어. 아, 야, 이따 전화할게. 이따 통화해요, 오빠. 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준 알바생. 와, 너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야? 둘이 만나는 사이니?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억하심정 갖고 악플 달았던 거야? 맞아요. 우리 서로 만나는 사이. 왜? 뻔뻔하다. 내 남편이 왜 너 같은 애를 방구석에서 남들 욕하는 인생 불쌍한
그런 애를 어쩌다가 만난 거야 도대체? 뭐 불쌍?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대?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지. 왜 저러는 거야? 어머머. 똑똑한 척하면서 남편이 뒤에서 자기 욕하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어머. 남편이 와이프 뒷담을 하는 거야. 여자들이 이렇게 지 남편에 대해서 뭘 몰라요. 나 사실 토킹바 알바생이었고 오빠가 친구들하고 우리 가게 놀러와서 그쪽 뒷담 엄청 깠거든. 와이파이 너무 느리고 LTE가 짱이라고. 와이파이? 이게 뭐야? 와이파이가 뭐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 그렇게 알바생을 통해 듣게 된 남편의 실체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 집 와이파이 징징거리는 소리 듣고 욕받이 하다가 여기 오니까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네. 들어가. 와이파이가 징징대는 소리? 그게 뭔 소린데? 아, 와이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와이프를 와이파이라고 부르거든. 와이프가 와이파이야? 와이프가 왜 와이파이래? 느리고 별로지만 공짜라서 그냥 쓴다. 뭐야? 남녀 저렇게 착착 감기는 맛도 없고 느리고 별론데 쓰는데 공짜니까 그냥 데리고 산다고. 자고로 여자는 이렇게 남자가 원하는 걸 이렇게 빠르게 착착착착 해내야지. 아, 못났구나 아주. 근데 여기 언니 아들은 LTE라서 빨라서 좋은데 돈이 좀 들어간다? 어, 까네. 맞네, 맞아. 오빠 와이파이들 알까? 남편들이 이렇게 와이프들 밖에서 개무시하고 욕하고 다니는 거? 진짜. 남편이 밖에서 그런 쓰레기 짓하고 다닌다는 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그 사람 회사에서도 남욕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 어쩌다 술 마시다가 너 같은 애랑 엮였나 본데 너 나한테 악플 단 거 합의 없어. 미치겠네. 왜 아이프들은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말을 해줘도 안 믿어? 내가 악플 단 거 오빠가 시킨 거예요. 오? 와이프 한의원에 취직해서 와이프 좀 긁어놓고 악플 달아서 아줌마 코트 확 꺾어놓으라고. 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내 남편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왜? 증거 보여줄게요. 증거 있어? 내가 혹시나 해서 계약서 대신 영상 하나 녹화해놨는데. 계약서? 자, 한번 제대로 봐요. 남편이 집 밖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남편의 실체를 동영상을 통해 지켜보게 되었고 화면 속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바뀌어. 네, 주인님. 아, 뭐야. 근데 나 진짜 오빠 와이파이는 한의원에서 알바 뛰는 거야? 뭘. 네. 운영자. 네. 피곤해. 발 좀 씻겨봐라. 네. 이게 뭐야? 미리 물 받아놨죠, 주인님. 어머, 어머. 잠시만요. 진짜 못났구나, 못났어. 근데 내가 알바생으로 가서 뭐 하면 돼? 그냥 옆에서 계속 좀 신경 쓰이게 긁어. 어머. 개인 방송으로 괜히 콘텐츠 높아지기 전에 한번 쓱 밟아줘야지. 왜요? 악플도 좀 달아주고. 그러면 와이파이는 한의원 한자 끊기면서 오빠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랑 세대게 용돈 주는 것도 확 줄어들 거 아니야? 응? 야, 악플 좀 단다고 그냥 갑자기 망하냐? 그냥 적당히 기죽을 만큼만 장난칠 거야. 내가 아이디 몇 개 만들어줄 테니까 넌 주인님이 시킨 대로만 해. 네, 주인님만 믿어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진짜 다 끝장이야.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주면 지인님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지금 주는 용돈에 플러스 200, 거기에 명품백 하나 더. 야, 이 집을 썼던 내가 내주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네, 지인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있어. 손톱 한번 깎아봐라, LTE 속도로 빠릿빠릿. 어머, 왜 저래? 돈 받은 만큼 빨라진 LTE랑 와이파이랑 속도가 다르죠. 오늘 밤에도 기대하세요, 주인님. 와. 어, 좋아.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노예놀이야? 나한테 돈 주는 만큼 저를 노예처럼 막 부리는 거죠. 와. 아, 나야 뭐 돈 주니까 뭐 역할놀이다 하고 뭐 장단 맞춰주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한의원에 취직해서 악플도 달아준 거고. 어머.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남욕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다 있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당신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부셔버려. 그게 다 당신이 부럽고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예언녀를 이용해 내게 악플까지 달게 한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고, 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원장님? 남편인가 봐. 주인. 그러네. 네, 주인님. 아휴.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한의원 그만둔 거 맞지? 와이프가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네가 악플 단 거 알았어. 악플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시킨 대로 무조건 장난삼아 달았다고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싹싹 빌어. 아휴, 야, 와이프가 알면 나 끝장이야. 알지? 아유, 찌질이. 걱정 마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해? 동우랑 토끼오빠에서 만나 그랬어. 너도 와. 시중 들어. 콜. 이따 봐요. 와. 봤죠? 잔뜩 일 벌려놓고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쫄려서 발 동동거리면서 찌질하게. 정말 사람이 아니다. 야. 뭐? 일은 지가 벌려놓고 나한테 싹싹 빌라고? 그 인간에 대해서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이따 저녁에 저랑 같이 토킹바 가서 직접 보실래요? 어머. 지금 나 도와주겠다는 거야? 같은 여자로서 이런 남자랑 사는 원장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이야, 진짜. 이따 봐요. 그렇게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아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알바생의 말처럼 남편의 실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완전 오랜만! 안녕! 일로 앉아, 일로. 진짜 보고 싶었어! 야, 우리 항상 맛있던 그 블루로 갖다 줘. 블루? 네.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야, 그거 너 나래 알지? 나 불렀다. 시중 들라고. 진짜? 와, 대박. 너 오늘은 와이프 욕받이 안 해줘도 되냐? 우리 집 와이파이? 아, 지겨워 진짜. 아니, 징징이도 정도가 있지. 응? 심지어 생리 터진 날에 막 울어 제끼는데 막 내가 미쳐버리겠어. 내가 얼마나 여기서 더 잘해야 되냐? 얼마나 잘해야지 지성에 차겠냐고. 생리하니까. 언니야도 여자니까 생리하지? 여자들 완전히 코미디 아니냐? 아니, 연휴에 맞춰서 단체 생리휴가를 내냐, 어떻게? 웃기지도 않아. 우리 회사 여자들은 서로 얼마나 친한지 생리도 단체로 한다니까? 와, 미쳤다, 진짜. 아무튼, 지들이 불리하면 남녀평등이고 혜택받을 거 있으면 저도 여자예요. 이러니까 여자들이 요즘 욕먹는 거야. 아유, 정 떨어져. 야, 그래도 요즘에 그 세자남이다 뭐다 호구 잡혀 사는 놈도 많은데
아, 넌 잘 나가는 와이프 덕도 보고 살잖아. 보면 뭐하냐. 내가 걔 비 맞추느라고 아주 죽을 것 같아. 어머, 죽었다 우리 장모. 응? 팔을 다쳐서 집안일을 못할 것 같으면 시골에 자기 집으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에 떡 자리 잡고 있냐고. 어? 내가 우리 마누라 애 뒤치다꺼리 힘들어 죽겠는데 장모 눈치까지 보면서 뒤치다꺼리 해야 되겠네. 아, 진짜. 아휴, 여자도 불쌍해. 너나 나나 참 힘들게 산다. 하여튼 태생이 촌딱들이라 어? 눈치도 없고 센스는 더 없고. 어머. 재수 씨. 네. 와. 여, 잠깐, 잠깐, 여보. 나 본 척 할게. 나중에 전화해. 어?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 내 욕하는 것도 참고 내 언녀 시켜서 악플 쓴 소름 끼치는 짓도 참아보겠는데 우리 엄마 욕한 거 나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 가족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애보다가 팔 부러지신 건데. 그러니까 넌 인간이 아니야. 자기야 그 어? 와, 애 봐주려고 자기 일 다 포기하고 매주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엄마야. 배보다가 넘어져서 팔까지 다친 엄마라고. 그치. 팔 다쳐서 못 씻을까 봐 나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어? 당신 친아들처럼 끔찍하게 생각해준 엄마한테 미쳤다? 아, 진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미쳤나 봐.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헛소리한 것 같아. 속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지. 웃기고 있네.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건데? 야, 네가 왜 거기? 니들 맨날 뒤에서 여자들 뒷담화까다가 나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여자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맨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돈 받고 주인님 해주는 우리 같은 애들한테나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그 돈 받고 너 같은 놈한테 너의 짓은 더는 못하겠고. 이 영상 인터넷에 올릴까 하는데 유명한 의사 이자연 원장 남편의 노예놀이 영상.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야, 일 안 갖고 와? 가져와. 뭐 하는 짓들이야? 악플보다 반응 더 셀 것 같은데. 갖고 싶으면 3천 준비하고 연락해. 야, 그거 반칙이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주인님한테. 너무 싫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쟤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어? 당신도 봐서 알잖아. 이 더러운 손 집어치워. 내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 그렇지. 그렇게 남편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된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이라는 건 역시나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규민 엄마 식사하세요. 규민이 끼기 전에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유, 나 이제 손목 많이 괜찮아졌다니까. 나 신경 안 써도 돼. 어머, 엄마한테 말을 못하나 봐. 아이고. 어머니 식사 다 하시면 제가 손톱도 깎아드릴게요. 아유, 무슨 손톱까지. 어머, 저게 너무 싫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필사적으로 친정엄마를 공략해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만들었고. 세상에 사이가 손톱 깎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 봐. 내가 주변에 우리 사이 자랑하는 맛으로 산다니까. 앞으로 더 하셔도 돼요. 차마 엄마에게 나와 엄마의 욕까지 서슴치 않는 남편의 실체를 알릴 수 없어 이혼을 미루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성아 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느라 고생했어. 아유, 고생은. 너 우편물 왔더라? 응? 뭐지, 진짜?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남편에게 보낸 명예훼손 관련 합의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증명 서류. 찜찜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보기로 한 전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분이 악플 때문에 몇 년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분은 키보드 워리어셨습니다. 오! 키보드 워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공문이나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서 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분들이 계신데 남편분 같은 경우도 아이디를 수십 개 쓰시면서 인터넷 여기저기에다가 참 많은 악플들을 다셨더라고요. 특히 여성 혐오가 심해서 그쪽으로 악플을 많이 다셨는데 피해를 입은 저희 의뢰인께서 아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합의를 하고 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라 저희가 독촉 차원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니들이 그렇게 당할 짓을 하고 나 잘났다 싸 돌아다니니까 그 짓을 당하지. 꼴 좋다 이들아. 남편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달아놓은 글들은 5살짜리 딸아이를 준 아빠의 글이라고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여혐이 심각했고. 그리고 또 있어. 저희가 또 있어. 남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7년 전부터 이 여성 혐오를 주라는 유명 사이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미지급된 합의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 결혼 초부터 여혐에 찌들어 유명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까지 한 남편의 글을 보게 된 전 충격적인 남편의 욕과 악플 수위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못 살지 못 살지. 진짜 이거는 정말. 결혼 초부터 여혐 사이트 가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명예훼손으로 걸린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밀린 합의금도 2천 가까이 된다던데. 맞아? 아니 이게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악플 단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게 어머나, 의견? 어떡하면 좋아. 이 저질스러운 욕들이 당신 의견이라고 생각해? 당신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할까. 7년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야 솔직히 요즘 여자들이 문제지.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저 이번에 쓸 보고서양이 너무 많은데 같이 좀 나눠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죠. 나도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한 거야. 근데 회사엔 기센 여자들이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 그 기세고 잘난 여자들한테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말이라도 실수하면 그 여자들이 죽어라고 달라들어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런 여자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좋게 보이겠어? 어? 회사에선 기센 여자들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잘나가는 당신 비위 맞추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 그래서 당신이 악플 단 게 내 책임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나도 그 기센 여자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애쓴 거야. 우리 가정 지키려고 키보드 워리어로 스트레스 풀면서 산 거라고.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면서 악플 다는 인간들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야. 나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소름 끼쳐. 진짜 맞아. 그렇지. 아니 뭐 뒤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친 거야? 욕을 좀 과하게 해서 법적 심판을 받고 합의금을 내게 된 상황인 건데 당연히 부부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당신이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걔가 협박한 돈 3천만 원 그냥 직장인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있어 갑자기. 그럼 큰 돈? 노예놀이 안답시고 여자들한테 지를 돈은 있고 합의금 갚을 돈은 없어? 야, 너무했다. 당신 지금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봐 이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의리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욕먹는 거야. 어머나 뭐?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야 돼. 몰라. 됐고 나래가 3천만 원 안 주면 그 노예 영상 풀겠다고 난리야. 내 밀린 합의금이랑 그 3천만 원 당신이 갚아줄 수 있잖아. 아 좀 갚아달라고! 아휴. 규민아. 아. 나래한테 그 돈 안 줘가지고 노예 영상 풀려도 당신 괜찮겠어? 우리 규민이를 위해서라도
그건 맞자.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한다는 짓이 고작 인터넷에 그런 쓰레기 이거... 같은 혐오를 올리는 거니? 아우, 냄비 냄비. 규민아, 우리 규민이는 커서 의리 있는 여자가 되자. 나 잘났다고 남자 달달 벗고 그런 기센 여자 되지 말고 싹싹한 여자가 되는 거야.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봐봐, 봐봐. 엄마 목소리 큰 거 봐. 여자는 절대 목소리가 크면 안 돼. 어떡해. 응? 어머, 어머, 저런 사람. 어떡해. 와. 아니, 예뻐서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7년간 이런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잤는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와, 진짜 너무 충격이시겠다. 딸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맞지만 대연녀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딸이 받게 될 피해를 위해서라도 제가 그 돈을 갚아줘야 할까요? 아니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